23번째 메시지, 예수의 부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그러한 주님의 표적을 보고 몇몇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좀 더 깊은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을 적에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의 양이라 부르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것이 굳혀졌고 베다니에서 작은 교회의 모형이 산출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특출한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 가운데 문둥병들이요 걸린 자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안진병 걸린 자들 38년 동안 안진병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를 주님이 그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시몬 문둥병 걸린 자 주님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는 주님을 쫓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쫓습니다. 온 삶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온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쫓으며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다니 가운데서 그분은 안락함을 느끼셨고 그분은 그의 생명을 드리고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우리가 18장에서 본 것처럼 그는 실분을 당하셨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아나스 그리고 가이사에게 실문을 받고 그리고 로마 인도자였던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과도 같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불의한 정죄함 빌라도가 주님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죄하며 죽음으로 이끌 그러한 권한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인도자에게 압력을 줬고 그 빌라도는 주님 안에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넘긴 것입니다. 주님이 모두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했을 적에 모두가 주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열거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찾게끔 했고 로마 병정들과 함께 또한 어떠한 그 유대인의 500명이나 되는 군중들과 경찰들이 주님을 잡았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는 자였지만 그러한 모든 군중과 많은 500명의 군병들이 와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열한 모든 제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을 혼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쫓고 대제사장 뜰에 거기에 주님이 계셨는데 그 안에 거기에 지키는 자가 그에게 너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예수를 쫓는 그런 갈릴리인이 아니냐 할 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새벽의 추위를 가운데에서 모닥불을 해서 몸을 디필 적에 너도 그거 아니냐 말했을 적에 내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세 번째 너는 그들 중에 하나라 그 말했을 적에 나는 아니다. 세 번 그가 말했을 적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적에 다른 복음에서는 주님이 멀리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해라는 말씀이 기억됨으로 인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한 번 실수를 했다면 약함 때문에 그러라고 말하고 두 번째 행할 적에도 약함이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지만 세 번째 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천연적인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압력이 오고 우리가 죽음의 위험 앞에 있게 될 적에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보게 되고 우리는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연적인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우리 어떻게 우리를 믿고 우리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도록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들이여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은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에서부터 끊어질 적에 우리는 누구랑 연결되죠? 거짓인 자, 거짓말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은 어디에 연결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사람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그리고 거짓 아비에게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 거짓 아벡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 말을 말합니다. 거짓쟁이입니다. 어떤 근원에 사람이 연결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앱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만을 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빈 생각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모두가 실제가 부족합니다. 진리가 부족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고 비어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죠?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거짓 아비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에게 연결될 적에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지금 답했습니다. 어른들도 이제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더 앞장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거짓으로 빈 공간으로 거만으로 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채워지죠? 신성한 실제로 채워지죠?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씻습니다. 에베소 5장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교회를 거룩하게 하사.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거짓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참 하나님으로 다시금 연결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진리로서 우리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거짓과 헛된 것들과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것을 행하시죠? 우리의 존재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몸이 있고 우리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인 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은 그날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우리 인간 영이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참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지속적으로 그전의 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 혼을 채우는 것,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감정을 채우고 우리의 의지, 결정하는 우리의 의지, 혼의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세 부분, 혼의 세 부분이 아직도 거짓의 영향을 받고 거짓 아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 그 영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영으로부터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 혼을 주관하기 원합니다.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 혼을
주관하기 원하며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고 생각을 먼저 중앙하고 감정을 주관하고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기 원합니다.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 이전에는 거짓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로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갖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빈 공간을 진리로 채우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고 세상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에 씻는 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올 적에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공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로 채우고 실제로 채우고 말씀은 우리를 씻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들과 쓰레기와 거짓과 옛사람과 높아진 마음과 헌생명의 그 모든 성분들을 씻으십니다. 매일매일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접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 잠김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잠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종이 쪽지로 갖고 다니십시다. 우리 자신이 먼저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혀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말씀을 갖고 잠길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우리를 채우게끔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날 매일매일 진리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우리를 채우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빈 공간, 허망됨, 실제가 없음, 옛사람, 거짓, 이러한 모든 높아진 마음, 이런 것을 그분이 진리를 채움으로써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거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에게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했고 잔인하게 그런 로마 정병들이 뺨을 치고 정죄하고 병정들이 그를 머리에 가시멸류관 따마레이라 거기에 가시가 많은 그러한 가지로서 가시가 안 씌우고 그것은 매우 아픈 찔림은 매우 아픕니다. 그러한 그 따마레이로 만든 그 가시에는 거기에 어떤 독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뺨을 치고 군병들이 그 센 힘으로 뺨을 쳤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며 거기에 달리신 것입니다. 6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그는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은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죄로 우리 때문에 그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가 그를 쳐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분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의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적에 그는 숨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숨을 내쉬지 않았다면 금요일 안식 첫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창으로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군병들이 다리를 꺾습니다. 두 도적은 다리 꺾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다리를 꺾기를 원했을 적에 주님은 이미 숨을 내셨고 아버지라고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의 다리는 꺾임을 받지 않고 성경에 쓰인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꺾임을 당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가지신 그분은 뼈가 꺾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군병은 창으로서 그 옆구리를 찔렀고 그때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열한 제자가 그것을 봤습니까? 오로지 요한만이 그것을 봤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열거했습니다. 이것은 19장 34절에 나옵니다.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붉은색으로서 멀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를 봤습니다. 그러나 물은 색깔이 없습니다. 투명합니다. 오로지 가까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글로 쓴 것입니다. 25장서부터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의 두 팔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기에 마리아에게 여기 아들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좀 여기에 얼굴로서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 쪽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여자라 말할 적에는 이것은 어떠한 없인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제자가 누구죠?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예수의 그 높은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가기 이전에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관심합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마 마리아는 이미 과부였을 것입니다. 돌볼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열거된 것은 요한과 그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피를 없이 그렇습니다. 피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구속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할 수가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기묘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피는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의 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긍정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부정적인 면에서는 죄를 사하고 사람을 구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이 뭘 행해야만 합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뭘 해야 되죠? 구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무엇이죠? 이것은 어떤 이들은 침례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은 아닙니다. 이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억합니까? 이 구절을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 영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영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이제 예수는 죽으시고 하나님은 3일째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부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왜 영화롭게 되었죠? 사람 예수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순간 인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는 또한 다른 보혜사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것이 바로 말하는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소리를 치우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 빈 상태로 살지 말고 겉으로만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서 많은 걸 행하는 것 같지만은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분의 진리로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요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길입니다. 참으로 이끄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그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이제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진리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아직 그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이 오늘날 진리의 영이 행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물에 익은 자가 될 때까지 진리로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까지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삶을 먼저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관하시고 뭐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형제들 간을 머리가 되시며 주관하시며 이런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바로 이 영입니다. 그 영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그 영은 물로서 옆에 되었습니다. 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은 아무데나 스며듭니다. 나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토목 엔지니어로서 물을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적에 항상 물이 스며들면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물 탱크는 잘 물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15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물을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틈만 있다면 물은 스며듭니다. 그 영이신 물인 그 영은 아무데나 스며듭니다. 우리가 내어드린다면 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물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요한만이 이 물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35장 이를 본 자가 증거하나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쓴 여기에 쓴 이 글,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영을 물로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 우주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 이전에 이 우주에는 오로지 창조 이전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거하셨습니다. 존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했다면 참된 분이 누구죠?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바로 진리입니다. 그의 아들은 그 영광의 광채에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 피조물들에게 표현하는 자, 그는 진리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죽고 부활했을 적에 그는 진리의 영이 되셨습니다. 실제 영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우리는 신명기 8장에서 가나안 땅, 좋은 땅, 그것은 물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것은 깊은 천천이 있고 그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매우 부유하신 하나님. 많은 물로 땅 밑에 원천. 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이러한 물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원천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이러한 물의 부여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길을 열었습니다. 이 원천으로부터 샘으로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원천의 물이 이제 샘으로서 우리에게 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샘의 물을 접하는 자들은 원천의 물을 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그 안에 영생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이러한 샘이셨습니다. 원천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을 적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샘의 연속인 것입니다. 시내로 흐르십니다. 강으로 흐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물을 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분이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원천 안에 있던 말씀, 샘에 있었던 예수의 샘으로 옆에던 예수의 했던 그 샘의 물, 이제 진리의 영, 강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접할 적에 영을 접하며 진리를 접하며, 말씀은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로서 채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채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실 필요가 있었고, 고통의 길, 가장 비참한 가장 큰 벌, 로마인들이 주는 벌 가운데 가장 심한 그러한 벌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는 주로 길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며 그것을 보고 침을 뱉고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주님이 가장 안 좋은 도둑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심은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이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죄와 이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장을 교통할 것입니다. 20장은 주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에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사람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내가 첫 번째 주시하기를 원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그러한 안식 다음날을 말합니다. 예수는 금요일날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안식일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를 내려서 안식 전날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낸 것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전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토요일날 다음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바로 일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인 것인데 주의 날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일주일 날 첫 번째 날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예제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게 주일날 첫째 날은 주님의 부활 때문에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입니다. 그건 주의 날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언급합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일주일을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주일날은 그리스도의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에게 주의 날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시작. 이러한 새로운 시작으로부터 그는
새 창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가 창조된 것은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날이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크게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벌을 받으셨습니다. 잔인한 죽음, 비참한 죽음. 그러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주의 첫 첫째 날이 하나님에게는 큰 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날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분의 꿈을 이루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예수를 부활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 예수여. 형제님들 만족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는 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은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죽기 전에 그분은 여자가 임신하고 고난을 받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고통이 아픔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애를 낳은 다음에 여인은 숨을 내쉬고 안락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주일의 첫 번째 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서부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할 적에 세상이 함께 달린 것입니다. 나도 함께 달린 것입니다. 거짓과 연결되었던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끝이 난 것입니다. 옛 나는 끝났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함께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러한 실제가 있다면은 세상에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내가 첫 번째 참여한 그 특별 집회는 벨로 오리전트였습니다. 그때 나는 아주 어리고 젊었습니다. 그리고 상파울로 그 특별 집회라고 돌아왔을 적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세상이 이제 흑백이 됐다. 청천년색이 아니다. 이 세상이 색깔을 잃어버렸다. 나에게는 맛을 잃었다. 이런 것은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동기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동차가 색깔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산, 재물,
꿈의 집, 꿈꾸는 집. 이러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세상이 색깔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렸고 나도 또한 세상에게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새 창조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세상 또한 나를 향하여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이 어떤 의미가 있죠? 15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형제들이 오늘 우리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내가 온전하여도 주님을 위한 것이요 미쳐서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도다.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 15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자들은 다시는 저희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 창조, 새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이제 우리는 다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전통적인 것, 인간의 온전한 생각, 이 모든 것은 지나갔고 하나님의 영역만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새로운 영역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한 에스겔 나오는 내 생물, 이것은 새 창조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제 가운데 살 적에 우리는 다른 영역 가운데 삽니다. 이러한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물의 역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기자기로 움직이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며 마치 횃불과도 같이 불이 나며 뜨거우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내가 교통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그로 상하게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우리 때문에 이러는 일을 당하게끔 허락하신 것입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 씨가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그분의 부활 가운데 다시금 난 자들입니다. 그 날은 길 것이요 교회는 주님의 연속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사춘기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 하여금 하나님은 그리스도라 하여금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어떠한 구절이 이것을 말하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나는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함.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경륜 가운데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일어나 그분이 죽고 부활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교회 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에베소서 1장 21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 마무리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마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먼저 채웁니다. 교회 머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떠한 가르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류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로 실제로 채울 적에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길 적에 말씀 안에 잠기며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실제로 얻고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아이는 예수이십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한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의 다스림, 정사, 그 어깨에 정사를 매기게끔 돼요.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리가 다스릴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시죠?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평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왜 그렇죠? 기억합니까? 내가 여러 번 교통한 것처럼 창세기 11장 내가 이것을 로마서 11장을 말했을 적에 사춘기 아들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 인류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얼마 전에 홍수를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금 별 주심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님으로서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인간 통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이제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하면서 인간의 정치, 통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날 있는 그러한 싸움, 통치, 나라끼리 싸움이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볼 적에 뭘 보죠?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왜 열국들이 하나님에게 분노합니까?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묻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사단이 격동합니다. 열국들을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을 격동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니므롯의 원칙과도 같이 저버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자.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자. 우리 하나님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인 것입니다. 타락한 사단으로 하여금 타락된 인류인 것입니다. 그러나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면서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왕으로서. 그러나 이 왕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열국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러기에 예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그는 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시기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적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증오심을 갖게 했고 그리고 이 기름 부은 자를 증오했습니다.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주님은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본 마리아 마델레가 누구죠?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하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는 주님에게 고치심을 받은 여인입니다. 일곱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있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역한 것입니다. 헌금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역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물질을 다루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소유를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다녔을 적에 누군가가 돌보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봉사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필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는 똑같지네. 어저께 우리는 똑같은 형제들이 두 배로 숫자를 1년 내에 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두 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나는 형제들에게 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있는 형제들 그리고 형제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주님에게 풍성히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 적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공급할 것입니다. 당신이 수도꼭지를 여는데 두려움이 있다면은 수도물이 똑똑똑똑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 또한 똑똑똑똑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물을 아주 관대히 열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히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급한 자였습니다. 소유를 갖고 공급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그러한 사역을 갖고 섬기던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합시다. 한면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쫓고 또 한면으로서 우리는 풍성히 주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똑간찐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도 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170만 헤알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헌금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참으로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로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반대로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종일 것입니다. 천 원을 준다면 그가 그걸 쓰지 않고 내 사역에 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줄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는 관대하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기묘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 손에서 고난을 받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나 3일째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적어도 세 번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떠한 남자 하나도 새벽에 주님 그 무덤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매들이 갔습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매우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좀 더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감정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좀 더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좀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그 시체를 기름으로 바르기 원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언급된 것을 먼저 보죠.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여기 안식일 주일 첫째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수직하는 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신 곳을 봐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가로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종일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또한 그 전에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다른 친구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는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가 섞인 성제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일이 아닙니까?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와서 여기 열거된 것을 보도록 하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세. 그때 남자들이 그제야 갔습니다. 둘이 같이 달렴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가 약간 뚱뚱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밀처럼. 구프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에 놓였고 요한이 먼저 갔지만 두려워서 안 들어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이여.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뛰어갔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빈 것을 받고 생각하기를 비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떡하지? 사람들은 매우 객관적입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프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를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곳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전에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육신 가운데 계실 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의 동산 지키는 줄로 알고 가로대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만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인인데 여자였는데 어떻게 남자의 시체를 데려갑니까? 이러한 그런 그 사랑 그 예민하며 마음, 그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러한 마음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 그냥 덤벙덤벙 넘어가지 말고 표면적이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여 하니 이는 선생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할렐루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왜 이렇게 말했죠? 지난 메시지에서 나 이것을 레위기 20장 10절 11절에서 그러한 첫 열매 먼저 수확한 첫 열매 첫 단은 제사장에 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흔들면서 흔드는 하나님에게 흔들며 그래서 부활의 제물은 하나님이 먼저 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한 다음에 먼저 빨리 가서 이러한 첫 열매 그 첫 단이 흔들리는 첫 단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물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안 보인다면은 마리아가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봐야 될 것은 내가 보란 다음에 볼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지만은 이 여인이 어찌할 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예수께서 보란 다음에 이 여인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이성적이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자가 됩시다. 여기서 내가 좀 이날 아버지께 그날 아버지께로 그는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이미 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심 부활 이후에 올라가심은 비밀스러운 올라감인 것입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 후 첫날 그것은 비밀스러운 승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형제들이여, 우리는 예수의 확장인 것입니다. 연속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그분의 그 사역이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연속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직 이루시지 못한 아버지 집을 건축함과 그리고 이 나라를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건축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영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 여기 호흡은, 호흡이란 말의 원어는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진리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받았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받았습니다. 그 영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제 가능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예수는 손에 그 뚫린 것이 있었고 옆구리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더 이상 물질의 몸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러한 그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합니다. 이러한 그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나타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저 문, 창문이 방해를 못합니다. 그는 나타나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몸을 갖기 원합니까? 아밀 형제가 갖기 원합니까? 그러나 그 전에 수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죠?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라. 어떻게 아프리카라고 하죠? 이 땅으로 내려와서 비행기표를 사고 아프리카로 갑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일리지를 쓸 필요도 없고 그때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행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도 필요 없고 교통수단이 필요 없습니다. 조엘 형제요. 안진뱅인 조엘 형제 얼마나 좋습니까? 에디오피아로 갈 수 있습니다. 요엘 형제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왕으로 탈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으로 탈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 가운데 머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며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아, 내가 여기 많은 걸 열고 저 써놨는데, 아, 나는 이제 끝내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히브리서 2장. 당연제님은 이것을 말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왕국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6절, 히브리서 2장 6절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다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지요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할
것을 보지 못하고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간수하기 원했습니다.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했지만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 우리를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하셨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천사보다 능력 있게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죠? 능력을 더 많이 준 그 천사가 교만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적에 우리에게 많은 능력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능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능력. 사람은 그릇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사람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그릇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능력 있게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는 우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구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제 예수 사람 예수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마음을 인하고 마음을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모든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독생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많은 밀알들을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아들을 통해서 뭘 행하시죠? 이런 많은 아들들을 또한 영광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은 영광으로 이끌 예수께서 구원의 주로서 우리를 이끄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요한복음 20장을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24절 그 이전에 고린도전서 15장 유아가 아멜에게 좀 더 격려가 되기 위해서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태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라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라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이 뭘 의미하죠? 영원 미래에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은 다음에 그 영광의 그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영광의 그 크기가 서로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크기를 누가 결정하죠? 어떻게 정하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신실했는가 신실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허락했는가, 그리고 우리 생명이 자라게끔 허락했는가, 그럴 적에 우리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적에 기회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더 영광을 얻은지 못 얻는지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잠기고 이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지어지게 하며 주님의 손에서 유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영광을 앞으로 받을 영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지옥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는 끝내기 원합니다.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두두무라 하는 도마가 예수 있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옆가리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가리에 넣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애들은 봐야만 믿습니다. 그러나 사춘기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먼저 믿고 나중에 봅니다. 당신이 믿을 적에 봅니다.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읍시다. 단순함으로 믿읍시다. 우리가 순종하며 그럴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 생물과도 같이 생각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우리를 통해 행할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집회에 빠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마가 집회에 빠졌기 때문에 첫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집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디오를 보고 또 나중에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끝낼 것입니다.
이제 어떤 형제들은 이제 주 예수요.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